정부가 2013년에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하천구역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을 연결을 해서 5대강 개발사업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명교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5대강 개발 논란. 자 이틀 전 공개된 보고서 네. 때문인데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부가 기존 4대강에다가 섬진강까지 포함을 해서 5대강의 친수지구를 확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네. 친수지구 이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 이번 하천구역 지구 지정인 지정은 강 제방 안쪽에 물이 흐르는 하천 고수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평소 때는 이제 노출되지만은 큰 홍수가 나면 물이 잠기는 지역입니다. 예. 따라서 그 안에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일반적 건물 짓는 것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예. 이러한 지역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친수지구라고 지정하면은 그 안에 이제 주로 지역 주민들이 그 여가나 휴식을 위해 가지고 뭐 산책로나 그 뭐 자연공원 체육 시설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그 유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국장님, 근데 이제 하천구역 지구지정 초안에 보면 친수지구, 네. 보전지구, 복원지구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친수지구는 개발을 허용하는 지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친수지구인데 그 말씀드린 대로 하천 고수부지 안에서 예.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 다만 그 안에 그 많이 보시지만 산책로를 개설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뭐 자전거 길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정도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친수지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 이전 얘기고 이제 앞으로는 네. 골프장과 캠핑장, 휴게 음식점 네. 등의 건설도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추가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게 친수지역이 어떠한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그 현재도 그 캠핑장이나 이런 시설은 그 일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현행 법령에도 이미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 그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기본적으로 고수부지에 그런 것을 시설할 수 있도록 그 유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국토부에 보낸 5대강 친수지구 개발 계획을 보면 네. 이제 뭐 경비행기 이착륙장도 있고 유람선 네. 선착장도 있고 네. 뭐 수상 레포츠 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천 제방 안쪽에 그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예. 그 평소 때는 좀 노출돼 있지만은 큰 홍수가 나면 그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건물이라든가 큰 시설은 들어갈 수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 다만 이제 예를 들어 그 캠핑 시설이나 골프장 같은 시설을 그 특별한 시설 없이 그 자연 상태를 약간 정리해서 그 시민들의 휴식과 그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도시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런 형태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최근 그런 뭐 기조로 다 이용할 것은 이용하되 그 보존할 것은 보존한 그 방향은 동일합니다. 예, 근데 국장의 말씀 들어보면 네, 물이 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럼 그런 네, 지역에 네. 캠핑장이나 골프장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네, 거 짓기도 위험해 네.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보존할 것은 제대로 그런 것도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예. 그 도심이나 가까운 지역 그리고 이미 이제 개발이 되게 훼손된 일부 지역은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편리하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이러한 시설을 지어도 되냐 위험성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네. 훼손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건설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대로 시설물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련 오염이 뭐 이루어지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죠. 예예. 예. 비록 만약 그런 오염이나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하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면은 그 추가 이번 기회에 이제 보완할 것은 보완하되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이 그래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아니라는 건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제 발표 내용 보니까 5대강의 친수직 확대 추진 사업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말씀하실 근거는 뭔가요? 그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예. 그 용역 보고서 제목 그대로 어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보건지구가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제대로 또 보존할 것은 보존하도록 하고 예. 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도시와 가까운 지역 주로 그런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이용하고자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5대강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여기 대해서 뭐 사업계획이나 예산도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추진된 바도 없습니다. 정말 현실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업 영화인데요. 이러한 이제 저희들 생각은 실체가 없는 어떤 허구적 영화 때문에 예. 저희 생각이 하천구역을 제대로 보존할 것은 제대로 보존하겠지 않는 어떤 정책 추진이 오히려 국민들께서 혼란을 가져오시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됩니다. 5대강 사업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런 예, 말씀인데 예, 예. 그 부분에 정말 그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용어로 느껴져가지고 예, 예. 개발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예, 국장님 예. 근데 이제 4대강 개발 목적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을 때 어떤 생태공원 예. 조성을 위해서 4대강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예. 대비한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예. 국토부가 추진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계획도 보면 하천 예. 생태계 훼손을 막고 보존기능 예. 강화한다 이런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4대강 사업이랑 취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4대강 사업은 어떤 프로젝트에 가지고 어떤 예산이나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그 안에 이제 지자체가 여기는 함부로 보존할 건 제대로 보존하라. 예. 그 여기 어느 지구 내에서는 친수지구 예를 들면 그 중에서 함부로 허가를 하지 말고 이런저런 정도의 오염 법도를 하는 범위 내에서 요 관리를 해 나가라는 그 정부가 직접 사업 추진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제 친수지구 계획이 약 1.5배 이전보다 늘어났다. 그래서 개발할 네. 수 있는 지구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 계획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죠. 지금 보건지구가 전체 면적이 이제 서울시 한 반 이상 되는데 320제곱킬로미터인데요. 예. 그 중에 현재 40% 정도가 그 보건지구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가 이제 보전 36%, 진수가 24%인데. 국장님, 제가 이제 자체가 국토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네. 하천구역 세부지구 지정에 따른 이제 보전 친수지구 비율이 이제 네. 사업을 실시하면 86제곱킬로미터에서 128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난다. 이렇게 자료를 네. 주셨는데 그러면 친수지구가 거의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비율 따지면 보전지구 2.4배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건지구 한 40%라는 게 40% 거의 한 하천구역 중에 그 보전지역 자체가 훼손된 지역입니다. 주로 농경지를 이용했고 사람의 이제 손이 떼가 낀 지역인데 그 지역을 그대로 두면은 정말 방치된 난이용, 난 개발 아니고 난이용 상태로 지금 방치된 그 부분을 한 70% 정도는 오히려 보전을 하자. 예, 예. 나머지 이제 도시에 가까운 지역은 한 30% 정도는 친수직으로 해가지고 그 제대로 기준에서 관리를 해나가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뭐 그러니까 보건지구가 늘어나서 이제 친수지구랑 보전지구가 함께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친수지구가 늘어나니까 개발 지역도 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 그런 개념 현재 나던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보건지구 40%라는 게 전부 지금 그 난 이용이지만 개발은 아니지만 난 굉장히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지역. 알겠습니다. 그분 이제 개발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하시는데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는 예. 뭐 이번 정부는 이번 정부뿐 아니라 국토부 역시 그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미치지 않습니다. 예. 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국장님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미경 네. 의원실에서 제기한 문제에 따르면은 이제 공문을 보면 국토부랑 네. 지자체가 주고받은 공문 내용을 보면 지구지정 개발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또 5대강 친수지역 개발 계획을 제시한 이제 그런 공문도 있는데 그럼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은 국토부랑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아니죠. 이제 그런 그 지자체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제 초안을 가지고 예. 지자체 의견 수렴 단계고요. 예. 지자체에서는 그 특히 이제 한강하고 영산경은 오히려
지금 아시다시피 침수 구역이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 낙동강하고 금강하고 섬진강이 약간 늘어난 형태인데. 예. 그 지역에 이제 새로운 도시가 지역에 이제 새로 뭐 세종시라든지 금강경원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하던 그 지역에 그 가까이 있는 지역은 현재 그 자연상 자연공원 이제 설치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 그 이미 설치된 그런 지역은 자기들이 좀 침수지구로 지정해달라 보건지구이지만은. 예. 그리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가까운 곳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끔 침수지구를 해달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죠. 예,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다. 사업을 해가지고 예, 합리적인 경우는 침수지구로 지정될 거고, 그거는 뭐 앞으로 단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또 전문가 자문도 해야 되고 또 관계부처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중앙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조율할 단계에 있는 그런 문제라는 말씀인데. 예, 예. 예, 국장님 설명 쭉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의문점과 궁금증이 완벽히 해소는 안 된 것 같아서요. 다음 기회에 좀 한 번 더 모셔서 또 자세한 말씀을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토교통부 서명교 수자원 정책국장이었습니다.